자, 다음 문장을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 마실음, 어조사이, 아니불, 먹을식. 이 자자는 겉자자야, 겉. 이것저것 하는 겉자자. 매미선, 어조사야. 어떻게 해석할까요? 먼저 두자짜리를 해석해보고 세자짜리 해석해보거나 추측으로 해보면 될것 같기도.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지? 여기서 실제로 해석되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마실 그지? 어? 먹을 식, 매미. 그지? 그치? 응. 네. 그게 자자가 겉자자를 쓰니까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식. 그럼, 마실음, 먹을 식. 마시고, 먹고. 그리고, 불식이잖아. 먹지 않는 거지. 이렇게 어조사가 이렇게 이제 이걸 어조사라고 하는데 어조사 처리하는 방법은 이걸 가리는 거야, 이렇게. 가리고 한번 해석을 만들어 보라고. 마신다, 먹지 않는다. 그 가운데는 뭐야? 어떤 말이 들어갈까? 앞에는 긍정, 뒤에는 부정이지. 가운데 연결하는 말은 마시지만 먹지 않는다. 그지? 또는 마시기는 하나, 먹지 않는 것. 이렇게 되겠지. 겉자자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거의 해석이 보이지? 마시기는 하지만 먹지 않는 것은 매미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을까? 음이불식자는, 는이라는 터가 여기 달리는 거야. 그래서 는. 선야라. 됐어요? 그럼 요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송죽지성 이풍이기 어떻게 돼? 실제 해석하는 걸잘 찾아보자고. 뭐야? 소나무송, 그지? 대나무죽, 소리성, 그지? 바람풍, 그다음에 일어날기, 풍기 두자 해석할 수 있지? 어떻게? 바람이 일어난다. 성은 소리 성자지. 죽성, 무슨 성자야? 대나무 소리. 송성은 소나무 나무 소리. 소리. 근데 지는 뭘까, 그럼? 대나무의 소리. 소나무의 소리.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자가. 엄마의, 이렇게. 그럼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나무와 대나무지. 송죽은 그렇게 되지, 주자니까. 소나무와 대나무의 소리. 그지? 그렇게. 이풍은 뭘까? 써 있자니까 바람으로 써. 일어날 기자는 뭐야? 일어난다. 그럼 전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 송죽지성은, 은이라는 토로 여기 달리겠지, 그지? 이풍이기라. 그럼 어떻게 돼? 소나무와 대나무의 소리는 바람으로 써, 즉 바람 때문에 일어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보여요? 자, 그 다음 글씨를 한번 볼까요? 봐, 어떻게 될까? 꽃화 떨어질락, 어조사어 땅지 아니불 들릴문 그기 소리성 어떻게 될까요? 화락어지 어떻게 될까? 두자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꽃화 떨어질라 어떻게? 꽃이 진다. 떨어진다. 땅지자지요. 땅. 어조사 어자는 뭐야? 여기 세 자를 합하면 어떻게 돼? 꽃이 꽃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땅. 이렇게 땅. 되지. 그럼 뭘까? 여기는 으로. 으로 아니면 어들이 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꽃은 꽃은 땅에 땅에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떨어지지. 그다음에 기, 극이자 소리 성자니 기성 하면 어떨까? 그 소리지요. 들릴 문자니까 그 소리가 들린다. 세 자짜리 되지? 근데 앞에 부정이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소리는 들리지 들리지 않는다. 않는다. 전체 연결하면 어떨까? 꽃은 꽃이 땅에 땅에 떨어지지만 떨어지지만 그그 소리는 소리는 들리지 들리지 않는다. 않는다. 이렇게.
아까 우리 철우가 말한 것처럼 한다면 꽃은 땅으로 떨어지지만 그 소리는 들리지 않더라.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두려울 공자예요. 두려울 공, 하늘 천, 어조사지, 떨어질 추, 그 기, 마늘 따, 마음심, 어조사 호.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공자는 두렵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늘. 뭐뭐 할까봐 두렵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그럼 어때? 천, 지, 추. 이건 뭐예요? 하늘 떨어진다. 하늘, 그 다음에 하늘 천, 떨어질 추니까 하늘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지. 이거 지자는 뭘로 쓰였다? 주격조사인 이루스인 거지. 그치? 하늘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지. 뭐라고? 기, 그것은, 그 기자니까, 그것은 다심호인저. 마음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너무나 마음을 거기다 쓰다 보니까, 아이고,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장을 보고서 우리가 쭉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음이 불식자는 선야라. 아, 송죽지성은 이풍이기라. 이렇게. 화라거지나 불문기성이라. 이게 해석돼요? 꽃은 땅에 떨어지나 그 소리는 들리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화라거지나 불문기성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공천지추는 기타심포인점. 이렇게 하늘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천지추는 이렇게 되는 거야. 기심타혼저, 그 마음이,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성독으로 쫙 보면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이제 물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때? 여기? 실제 해석하는 것들이 두 자씩밖에 안 나오잖아. 두 자. 그 다음에 어조사가 붙어 있잖아. 그지? 어때? 해석은 두 자짜리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세 자짜리만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 다음에 어조사를 붙이는데 어조사를 감추고 앞뒤 문장 해석을 실제 해석되는 것들을 한 다음에 연결을 해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어조사 지자도 뭘로 쓰였는지 알 수 있죠. 그죠? 요 지자와 요 지자가 다르지. 보세요. 송죽지성 할 때의 지자는 대나무의 소리, 소나무의 소리 합해서 소나무와 대나무의 소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이거는 뭐야? 공천지추니까 하늘이, 하늘의 뭐가, 하늘의 떨어짐이 아니잖아. 하늘이 떨어지는 거지.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 사실은. 그치? 하늘이 무너질까봐 두려워. 그럼 이거는 뭐라고? 뭐뭐의로 쓰인 소유격이고 이건 하늘이로 쓰인 주격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어조사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